물기 정도면 고기가 있다는 걸 보시잖아요. 되게. 물 밖에서만 봐도 고기가 숨어 있는 바위 구구를 알 수 있다는 것. 이번 노력은 허투루 돌아가지 않길 바래보는데. 도착하자마자 바위 지형부터 살피는 우리의 어신. 그 눈빛이 여간 매섭지 않다. 아, 고기 좀 있어 보여요? 예. 아무도 손은 안 댄 것 같아. 고기 올라가서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손 안 댄 것 같은 건지? 바위 들으신 거 안 들으신 거 그런 것이 보거든요. 아, 그런 게 보여요? 예. 그냥 저는 그냥 다 그냥 보이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돌이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낀 게 막 비슷한 이러면 누가 잡은 걸 잡았다 하면 잡았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이제야 비로소 실력 발휘를 해볼 시간. 슬슬 몸풀기 작업에 들어가는 세국씨. 과연 그가 집한 바위 굴 안에 정말로 고기가 있을지 숨죽인 채 지켜보기로 하는데. 으아! 정말로 고기가 있다! 달아난 녀석의 동선을 쫓아 재빨리 방향을 틀어 입수하는 우리의 어신. 이번엔 실수 없이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각고의 노력 끝에 꺽지 포획 작전 네. 성공! 반가워요. 오늘 첫 손님이 싱싱하네. 맨손잡이를 하려면 일단 고기들의 은신처를 찾는 게 우선. 바위나 돌이 겹겹이 쌓여 있어 틈새가 많아야 확률이 높다. 매의 눈으로 틈새를 공략하는 세국씨. 숨을 들이마시기 무섭게 또다시 물밑 세상을 종횡무진하는데. 그야말로 보험을 찾기 하듯 틈새 찾아 삼매경이다. 끊는다. 끊으세요? 머리 이방률 온다 맞죠? 머리 이방률 왔어요. 머리 이방률. 어신의 리드망에 딱 걸린 바위굴 하나. 어때요?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뭔가 그랬다. 오, 산맥이. 산맥이. 오, 산맥이요? 산맥이. 오. 산 중턱 맑은 물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 미육이 되겠다. 이거 어떻게 잡는 거예요? 형태를 바위 형태를 보고 고기 가지 버리 마라. 뭔 고기 다니 마라. 일단 마약 보고 이제 그. 아, 돌 보고요? 예, 돌처럼 보고. 아, 돌처럼 보고 어떻게? 야, 그거는 오 기억이네.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고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집이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면 고기 집이 나올 거지. 그때 갑자기 잡은 고기를 도로 물에 던져넣는 세국씨. 100마디 말보다 한 마리의 실전이 중요하단다. 돌 틈으로 여러 그런 몸을 숨기는 녀석. 야, 바위 숨으려고 그러잖아요. 바위 지금은 들어가고 간다고. 공공이라도. 집이라고. 이런 맛이 신상이 가면요. 이 고기를 어디 잡겠나 생각해봐요. 고기를 박여냈으면은, 예? 틈없이 이 꼬리 방향은 여기 고기를 여기라고요. 꼬리 방향은 여기고요. 머리는 여기 있다고 지금요. 이렇게 숨으면 모르겠지? 야간은 도망갈 방향을 계산해서 가지고 머리 어디 잤나? 머리 이렇게 야가 지금 이리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지금 머리 고머리를 틀었어요. 개미처럼 틀은 상태가 돼 안 되고 놔줬으면 좀 냅둬요. 왜 자꾸 들쑤셔요? 머리 대선에 머리가 맞힌다고 그 머리 돌을 돌리면서 서서히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잡으면 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뺨쳐내 여기 보통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을 이리로 하면 그러면 매기가 힘 못 써요. 다시 한번 꺽지가 있는 바위굴에서 시범을 보여주는 어신. 머리를 잡아야 돼. 다 밀고 머리 잡았고 한번 시들어내요 이제 잡았습니다. 아, 잡았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머리를 방향을 아니까 확실히 잡는 거야 이제. 일단 틈새를 살펴 고기가 드나드는 구멍을 찾은 후 한 손으로는 공격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포획 태세를 가출하는 건데.
짧게 요약하자면 고기가 도망갈 길목에 미리 손으로 굴을 만들고 있다가 머리를 잡는 게 바로 신의 한수란 말씀. 아셨죠? 재산 목록 1호예요. 장인 정신. 그냥 가만히 있다 보자, 누가 니.